테리의 헬로 토이. 티라노사우루스, 티라투스, 사자, 크라이언. 트럭코어가 합체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디라이오 시고 합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뽑다운 장난감은 짠! 바로바로 티라이오예요. 티라이오는 과거, 현재, 미래의 카봇이 합체한 건데요. 그럼 베리와 함께, 티라이오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친구들, 먼저 새로 나온 장난감이니까 상자를 살펴볼까요? 우와, 상자가 진짜 베리 몸집보다 엄청 커요. 이 안에는 티라투스도 들었고요. 현재 갑옷 코어, 미래 갑옷 크라이언도 들었대요. 짜잔! 뒤를 보면은 이렇게 큰 티라이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빨리 만나보고 싶다. 그럼 상자를 뜯어보기 전에 잠깐! 좋아요 꾹, 구독 꾹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티라이오를 불러볼까요? 티라이오 헬로 카봇! 시공합체 카봇 티라이오, 미래 동물의 왕 크라이언과 과거 공룡의 왕 티라투스 코어가 함께 합체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티라이오 양팔엔 쌍방패, 왼발엔 레이저 캐논과 오른발엔 플라이트. 가슴에 삼각 패널이 돌아갈 때마다 얼굴이 사자, 공룡, 인간의 형태로 바뀐다. 우와, 티라이오 싫다! 티라이오 싫어! 나는 티라투스의 형태가 좋다고! 이 크라이언과 같은 한 몸을 쓸 수 없어! 뭐라고? 이 구닥다리가? 팔은 짧고 머리만 크면 대수야?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팔 짧고 머리가 크다고? 너는 머리에 파마를 한 거야 뭘 한 거야? 그리고 머리 크기는 나랑 너랑 비슷하거든? 과거에서 온 구닥다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헤어스타일인지 모르나 본데 너같이 그냥 머리만 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얘들아 그만 싸워 그만. 우린 지금 합체한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싸울 거야? 어우, 저 경험도 없고 겁도 없고 잘난 척하는 애송이랑 무슨 합체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티라이오 한 몸이니까 마음 좀 맞추자고. 얘들아 나오자마자 싸우지 마. 뭐라고? 애송이 남해 남해 나라고는 뭐 하고 싶나? 헐헐 뭐야. 티라이오를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합체를 분리해버리면 어떡해 갑자기. 아휴 그러게 말이야. 크라이언 티라투스 그만 싸워. 으, 팔도 짧고 머리도 크고 이 구닥다리가 팔 짧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뭐라고? 이 공룡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고양이라고? 넌 고양이 사자는 무슨? 어떻게 코어 크라이언이랑 티라투스 좀 말려봐. 계속 싸우기 놔둘 거야? 아 정말 이러니까 우리가 카본 합체에 실패를 했지. 얘들아 그만 싸워 그만. 아, 내 말을 안 듣네. 그렇다면 안 되겠어. 베리, 크라이언 좀 태워줘. 알겠어. 크라이언 너 여기 타. 왜 갑자기 태우냐고. 나 저 티라투스랑 아주 오늘 결판을 보고 말겠어. 안 돼, 안 돼. 놔. 어, 베리 놓으라고. 놓으라고. 아, 정말. 이렇게 합체 카봇끼리 싸운 적이 있나요, 친구들? 못 말린다니까. 이번에 티라투스 너 차례야. 내가 도와줄게. 티라투스 너도 크라이언이랑 멀리 떨어져야겠어. 저 무슨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의 동물의 왕이야. 나는 공룡의 왕이라고. 놓아라 놓아라. 그래도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니까 좀 덜 시끄러운 것 같네. 그치 코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티라이오 합체 프로젝트는 영영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건가? 저 머리 크고 팔 짧은 공룡을 어떻게 혼나준다? 아! 이게 있었지? 플라이트 크라이언 합체! 오늘 결판을 보자고! 결판을! 뭐야 치사하게 너만 무기 장착하기야? 나도 무기를 장착해야지! 캐논 장착 완료!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얘들아 그만! 크라이언 그만! 얘들아 그만! 그만 싸워! 무기까지 동원해서 싸울 거야? 크라이언! 이 애송이 내가 혼내주겠어! 부슝부슝부슝! 너의 캐논은 다 내가 피해주겠다! 부슝부슝부슝! 얘들아 그만해! 안 되겠어! 억지로라도 합체를 시켜서 싸우지 못하게 해야지! 티라이오 트랜스포메이션! 티라이오 어? 뭐야? 내 팔! 뭐야? 티라투스! 크라이온! 안 할 거야? 난 저 구닥다리랑 합체 안 해! 뭐라고?
나도 저 애송이랑 합체 안 해! 응! 나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 나 팔이 없다고 팔이! 너네가 합체를 해줘야지! 나한테 팔이 생기고 이 무기도 집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장피해! 그러게! 우리 티라이온이 이렇게 무기를 잡아야 되는데 팔이 없으니까 얘들아 이상하잖아! 화해해! 화해해! 흥! 나도 너네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이거 잡을 거야! 발로 잡을까? 안 되잖아. 티라이온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볼까? 어떡해. 무기를 못 잡잖아. 여기? 어떡해. 이러면 공격을 못 하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발가락으로 잡아봐. 아는애. 미안해 티라이온 고어. 헬로카 보신데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 크라이언 티라투스, 너네가 헬로카봇 중에 합체 실패한 1호카봇이라며. 너네 헬로카봇에 먹칠을 하는 거야. 뭐? 헬로카봇에 실패? 흥, 내 인생에 그런 오점은 없다고. 그냥 저랑 안 맞을 뿐이야. 안 맞을 뿐. 어? 이 공룡의 왕 티라투스가 실패라고? 내 인생에 그런 오점은 없는데 난 공룡의 왕이라고. 그냥 눈 딱 감고 합체할까? 이 크라이언에게 그런 오점을 남길 순 없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는 것 같네. 그래 실패보다는 성공이 낫지. 너네 그리고 합쳐지면 힘 엄청 세지잖아. 우리가 그렇긴 하지. 아니 티라이오 여기 동물 친구들이 위험에 빠졌어. 도와줘. 뭐라고? 얘들아 들었지? 지금 착한이 티라이오한테 동물 구조를 요청했어. 크라이언 티라투스 이래도 합체 안 할 거야. 지금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동물들이 있다고. 뭐? 우리 동물들이 위험하다고? 어이 크라이언, 우리끼리 자존심 싸움은 그만하고 동물 친구들부터 구하는 게 어때? 그래 이 동물의 제왕인 크라이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번에만 눈 한번 딱 감고 합체하는 거야. 그래 그래 잘 생각했어. 빨리 티라이오 트랜스포메이션! 티라노사우루스, 티라투스, 사자, 크라이언. 트러코어가 합체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티라이오, 지공, 합체! 오, 드디어 합체했다. 착한! 거기 어디야? 여기 온파라스 섬이야. 동물 친구들이 위험해. 도와줘! 우린 과거에 합체를 실패했었지. 우리가 합체했다면 더 강력한 힘을 쓸 수 있었는데 말이야. 크라이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지금 다시 합체했다는 게 중요하지. 과거 합체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 거야. 크라이언, 티라투스 준비됐지? 용맹하게, 강력하게, 지혜롭게 싸우러 가자! 시공 합체 카봇 티라이오가 보여줄게! 얍! 크라이언, 티라투스 여기! 우리 오퍼러스 섬의 동물들을 괴롭히지 마! 외계인을 물리쳐라! 와, 티라이오 우리가 해냈어! 티라이오가 해냈다고! 강! 역시 우리가 뭉치면 어느 헬로카봇보다 강하다고. 현재, 과거, 미래 카봇이 다 합쳐졌기 때문이지. 나한테 고마워라고 크라이언. 내 덕인 줄 알라고 이 구닥다리. 에이 그만 싸우고 우리 외계인을 물리쳤으니까 파티를 열자고. 예! 극장판 헬로카봇 온파로스 섬의 비밀. 친구들 오늘은 미래, 현재, 과거의 카봇이 모두 합체하는 티라이오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친구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재밌고 말고
저 빨간 애만 없다면 더 재밌었다고. 뭐라고 애송이? 에이 그만 싸우고. 우리 티라이오는 티라투스랑 크라이언이 엄청 티격태격한데요. 그래도 베리의 영상이 재밌었죠? 그렇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